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오늘은 여린 열무를 가지고 열무나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무나물 무침을 할 건데요. 우선 열무를 데쳐주겠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을 넣습니다. 열무를 넣어줍니다. 앞뒤로 뒤집어주면서 열무가 저기 좀 연하도록 좀 물렁물렁할 때까지 데쳐주시면 됩니다. 여린 열무라서 금세 이렇게 물러져요. 소금을 넣고 데치면 이렇게 파랗고 예쁘답니다. 데친 열무를 씻어봅니다. 열무를 두세 번 정도 흔들어서 씻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씻은 다음에 물기를 한번 손으로 꽉 짜주시면 됩니다. 어린 열무 한 단을 구입을 해서 반단은 나물무침을 해보고 반단은 된장국을 한번 끓여보려고요. 데친 열무를 정리를 했는데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 어린 열무라서 세 번 잘라주니까 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데친 열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랐는데요. 여기 머리 부분은 한 번씩도 이렇게 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반 간이 잘 배거든요. 작은 것은 그대로 놓고 이렇게 큰 것만 한 번씩 이렇게 반을 잘라주세요. 열무나물에 들어가는 야채는 쪽파 3개하고 당근 채를 썰어서 약간만 넣겠습니다. 쪽파 머리는 다져주세요. 끈은 채를 곱게 썰어서 썰어주시면 돼요. 많이 넣지 않고 이렇게 조금만 넣겠습니다. 나물에 들어가는 당근 채는 굵게 썰는 것보다 이렇게 채를 곱게 썰어서 넣어주시면 나물 씹을 때 부드럽고 좋습니다. 무나물에 들어가는 양념은 제가 된장 무침으로 하는데요. 된장을 3분의 2 스푼, 다진마늘 2분의 1, 고추장 3분의 1 스푼 넣었습니다. 여기에 멸치 액젓을 조금만 추가해 봅니다. 참기름 한 큰술 넣겠습니다. 깨소금 한 큰술 넣습니다. 이 양념을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여린 열무라도 열무에는 약간 쌉쌀한 맛이 있어서 된장만 넣으면 단맛이 없을 것 같아서 고추장 3분의 1 큰술 넣어줬습니다. 양념을 맛있게 버무려서 한 번에 넣어주면 살살 열무를 살살 버무리면 좋죠. 양념이 이렇게 다 버무려졌는데 열무에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버무린 양념을 넣고 버무립니다. 먼저 양념을 열무에 100에 가
간이 배도록 해놓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간을 한번 봅니다. 네, 맛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이 모자라다 싶으면 멸치액젓이나 된장을 더 추가하시면 돼요. 저는 된장을 집된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아까 썰어놓은 쪽파, 당근 채를 넣어주고 다시 살살 무침을 해주면 됩니다. 파란 열무에 당근 채를 넣으면 색도 곱고 아이들이 색이 고우니까 당근도 먹을 수 있어요. 살살 해주면 이렇게 잘 버무려졌어요. 이제 제가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 여름에 많이 나오는 열무를 나물무침 해봤습니다. 저는 굵은 열무보다 여린 열무로 나물무침 하는 게 더 맛이 있더라고요. 허상밥상 좋아요, 구독, 알림 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